가을의 늦자락과 초겨울의 차가움이 공존하는 11월은 예울마루의 굵직굵직한 대형 작품들이 준비되고 있는 달입니다. 작은 규모의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잘 만들어진 기획 프로그램의 장점과 묘미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런 대형 작품과 같은 기획 프로그램들은 뭐니뭐니 해도 압도적인 스케일로 재미적 요소를 갈망하는 관객들에게는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별로 분류된 11월의 첫 번째 기획 프로그램은 역대급 캐스팅으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원년 멤버로 꾸준히 뮤지컬 시카고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최정원, 아이비, 남경주 캐스팅은 물론 박할린, 김지우, 안재욱 배우의 합류는 뮤지컬 시카고를 놓치기 힘든 공연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가장 뜨거운 뮤지컬로 대변되는 뮤지컬 시카고는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17일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마지막 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3시 총 4번의 공연으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단에서 대표 발레 공연을 한다면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 최고 발레단이라 부르기에 이견이 없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발레단입니다. 이런 국립발레단이 이번에는 국립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 중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 점막 공연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울마루에서이고요. 기다렸던 공연이기에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서둘러 주셨습니다. 특히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예술감독 취임 이후 한 단계 더 높아진 수준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많은 초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감기와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죠.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시 또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11월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